폐쇄된 경비실 노트에 담긴 비밀. 밤에 학교를 배회하는 그림자의 정체. 준호랑 민수는 밤에 공포 영화를 보다 너무 무서워서 심야에 괴담 얘기나 하고 놀기로 했어. 둘 다 무서운 거 잘 못 참으면서도 그런 얘기는 또 좋아하잖아. 그렇게 둘 다 집 안에 앉아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서 분위기를 잡았지.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니 화제가 학교에서 떠도는 밤에 학교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로 넘어갔어. 준호가 호기롭게 우리 그냥 학교 가서 직접 느껴보자 해서 민수도 동의하고 둘은 바로 짐을 챙겨서 학교로 갔어. 학교는 밤이 되니 낮과 다른 분위기를 풍겼어. 교실은 물론 복도까지 어둠에 잠겨있고 그야말로 으스스했지. 둘은 담력 훈련하듯이 학교 안을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얘기와 장난을 이어갔어. 그러다 무섭고 추워서 정문 근처에 있는 작은 경비실로 들어갔어. 그 안에는 누군가 방금까지 있었던 것 같은 흔적이 남아있었어. 책상 위엔 간이 전등과 커피잔, 그리고 얇은 노트가 놓여있었거든. 민수가 노트를 펼쳐보니 아주 흥미로운 글이 적혀있었어. 밤중에 이 학교를 돌아다니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찾을 거야. 뭔가 장난 같기도 하고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기도 했지. 그래서 둘은 속으로는 무서우면서도 겁쟁이들이 쓴 글이라며 웃음을 터뜨렸어. 그때 경비실 문이 삐걱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어. 둘은 깜짝 놀라 문 쪽을 봤는데 흰 옷을 입은 여자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슬그머니 다가오고 있었어. 민수와 준호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여자가 바로 앞까지 왔지. 그 여자는 가까이서 보니 낯이 설었어. 준호와 민수가 당황하여 뭐야 누구세요 하니깐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없이 그 노트를 가리켰어. 민수가 노트를 다시 보자 글씨가 바뀌어 있었어. 문이 열리지 않아도 괜찮아. 난 이미 여기 있어. 바로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점점 민수 쪽으로 기울어지며 이상하게 찌푸려졌어. 민수는 무서움에 질려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은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그리고 그 광경을 마지막으로 기억이 끊겼지. 그 후로 그 경비실을 다시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 결국 준호와 민수는 다시 못 찾았대. 경비실 노트엔 이후로 아무 글씨도 추가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 두 문장이 적혀 있어. 밤중에 이 학교를 돌아다니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찾을 거야.